하지 어쩔 때는. 좀 잘라 그래도 옆에 와서 자꾸 건드리고 하니까. 온종일 해피를 피해 다니느라 몸이 천근 만근. 잠이라도 편히 자고 싶지만 해피는 영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 해피는 스킨십을 하며 나름대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야, 하지마 어, 안돼 나 진짜 하지마 야 하지마 이제 하지마. 착하네요. 어쩌다 공주는 이런 철거머리를 만나게 된 걸까. 하나하나 다 핥아주는 애기를 이게 서지도 못하고 앉아 있더라네요. 근데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까지 그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고 혹시나 주위에 애미가 있나 싶어서 찾아도 보고 했는데 안 나타나고 있지도 않아더라요. 그렇게 해가 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어미. 길가에 홀로 남겨진 녀석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지 이제 보름째라는데. 공주를 귀찮게 하는 것도 모자라 아주머니의 사랑까지 뺏어가 버린 해피. 질투 얼마나 많은데요. 왜? 아이고. 해피 좀 보자. 공주 저리 가. 아이고 셈이 어찌나 많은지 아주머니와 해피가 함께 있는 걸 보면 우리 공주 어떻게든 그 둘을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지 육중한 몸으로 둘 사이를 굳이 비집고 들어간다. 날도 더운데 애들 이렇게 붙어 있을라 그래 도대체 가지 말. 어쩌라고? 응? 공주도 이뻐. 우리 공주도 이뻐. 아이고 우리 공주도 이뻐. 원하는 대답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린 건지 누그러진 듯 자리를 잡고 눕는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골아 떨어진 녀석. 그 곁으로 어김없이 해피가 다가왔다. 배만 보면 무슨 젖소 그런데 같아요. 다가와 다짜고짜 공주의 젖을 핥아대는 녀석. 귀여워. 잠결에도 뭔가 느껴졌는지. 너 누구야 누구야. 하지마. 누구야 하지마. 젖이 안 나올 텐데. 그러나 말거나 해피는 공주의 젖을 물고 한참이나 시간을 보내는데. 혹 일찍 떨어져 버린 어미의 품이 그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죠. 지금 임신 중이라서 아직 젖 돌 때가 멀었고 임신 중이에요. 졌는데 아직 젖은 나올 때가 멀었어요. 아하 임신 중인 공주. 아직 젖이 나오진 않는데도 해피는 열심히 빈 젖을 빨아대는 것이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리 귀찮게 하는지. 쪽쪽이 같은 느낌이죠. 우리 공주 지쳤다 지쳤어. 공갈 젖까지. 밥 먹자. 한참 먹고 커야 할 시기지만 정작 우유병을 물려주면 허우해버린 해피. 먹. 응. 아마 뒤로 빼버리고 안 먹으려고 빼버려. 우유병으로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적극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시각이 다른 거죠. 먹지를 안 하려고 하니까는. 궁녀 지책으로 공주 젖의 우유를 조금씩 떨어뜨려주자. 아이고 그제야 입을 대는 해피. 본의 아니게 공주는 해피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불놈이라고 고라니가 아니라고요. 아, 나 정말 잘한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오후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한 녀석. 오 다짜고짜 공주에게 달려들며 못살게 하는 중에. 아이고 우리 공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허 괜히 옆에 있다 봉변당한 해피. 어휴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 사실 요 천방지축 코끼리와 봉구도 공주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어찌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저렇게 성실한 부수가 있죠? 감당이 안 된다. 허리에는 몽고반점인가 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 네, 저 철없는 것들이 그냥 이대로 두면 해피가 위험하다 싶었는지 경고를 한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자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데. 게으른 데다 샘 많던 모습은 어딜 가고. 진짜 어미 같은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그러니까요. 공주 들어가. 천방지축 개들은 결국 조용히 퇴장을 해야만 했다. 아무래도 저 해피를 이제 만지려고 하니까 이제 보호하는 그거로서 제가 막 가는 거죠 아무래도. 많이 놀랐을 해피 곁을 지켜주는 공주. 어이구 심지어 핥아주기까지. 항상 피해 다니더니 어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본다. 아, 그런지 달라니까 힘드네.